굉장히 이중적이에요. 방송하고 실제 모습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줬습니다.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조에 보면 무슨 김태경, 송병구 막 이런 애들 제 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부를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걸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거지. 이게 부활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부러운 일 같아요. 저도 신한은행 처음 올라왔을 때는 아, 하던 거 잘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자신감 있게 했는데 게임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게임 안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요. 불리한데 신인들보다 나은 거 한 가지가 있잖아요. 노련함으로 승부를 봐야겠죠. 계속해서 에버스타리그 2009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대망의 2000경기의 주인공 이성훈, 김재원 두 선수들은 아주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기를 했고 결국은 이성훈 선수 올라갔어요. 네, 만약에 그 이성훈 선수가 2000경기 화제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경기를 펼친 이후에 승리를 했는데 2대1로 역전패를 당해서 떨어졌어. 이러면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성훈 선수가 멋지게 2대0으로 이제 김재원 선수를 물리쳐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어떤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은 이제 면했는데 그러나 더 그 2000경기 승리가 더 빛나려면은 김명훈마저 잡고 16강 가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 2000경기 출전빨 이런 걸 또 승리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났죠. 물론 김명훈 선수가 예전보다 조금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명훈 선수의 어떤 테란전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이성훈 선수가 상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최종 진출전 두 명의 선수가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에버스타리그 2009 자, 또 한 명의 16강 진출자가 나오게 됩니다. 테란에서 탄생한 짠이면 또다시 정일정. 정은, 포스트는 아직까지 좀 보완할 뿐이 많습니다만, 정우전도 달라요. 그렇죠. 예, 정우전은, 전체 공식전 데이터를 살펴봐도 승률이 57%로, 꽤나 높은 편이고, 스카리그에서 8승 5패. 그럼 31명 중에서 승률 7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김상욱을 2대0으로 잡고, 6위로 올라갔는데 그 이영호 경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영호보다도 승률 수위가 높았어요. 이성훈이 네. 그러니까 천부적인 게임 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센스를 극복하기 힘든 도전 극복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도전 극복했잖아요. 지금부터 달라진 지금부터 숙달한 길이에요. 가장 부담스러웠던 조스턴을 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요. 이에버스는 김명훈 김명훈도 지금 뭐 야 잘하고 있다 김명훈 최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없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김명훈도 아직 부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김명훈 선수가 이제 풀이 꺾였던 게 그러니까 타종족전을 5연승을 질주하다가 적에게 5연패를 하면서 풀이 꺾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0-9-1-0 시즌을 맞아서 3승 4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테란전 1승 2패지만 신상문에게 2패를 했을 뿐. 네. 예, 그러니까 원래 김명훈이 또 신상문한테 약합니다. 예. 최근 10경기가 2승 8패로 굉장히 부진한데요. 근데 그 8패가 모두 이재동 신상문 한단 것과 그 3명의 선수에게 좀 가전제로 패배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명훈 선수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여간한 테란들한테는 아주 잘해요. 근데 신상문에게 1승 5패하고 있는 거. 예, 하필 그 신상문에게 최근 두 번을 졌기 때문일 뿐 김명훈의 테란전은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 시장 잡을 때도 그랬고요. 경기 준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려. 드디어 36강을 경고한 첫 번째 16강 진출자가 됐고요. 하루에 두 명의 테란 진출자가 나올 것이 아니면 저그 원래 많은데 어쨌든 그 많은 그 저그 그룹에 김명훈이 빠지면 진짜 억울한 거거든요. 김명훈 자기 자리 최고의 저그들이 있는 에버스타리그 2009 16강 저그의 부합 리얼럽이라.
16강 진출전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성훈 선수의 진영이에요. 이것입니다. 오렌지색. 그리고 김명훈입니다. 현재 저그가 많고 저그가 뭐 대세기면 한 만큼 자, 김명훈 하나 추가되는 게 전혀 이상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야 됩니다. 김명훈 입장에서는 웅진도 스타리그 16강 플레이어 8강 플레이어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균 감독도 오늘 김명훈 선수 이거 현장에서 계속 지금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뭐 이재동 선수 이후에 신의 뜨고 있는 저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또 김명훈 선수가 주목을 받으면서 네, 지난 바카스타 리그에도 진출을 하고 그랬는데 그 발목을 잡았던 게 어떻게 보면 김명훈 선수는 또 저그전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을 가로막았던 것들을 네, 그런 안 좋은 것들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올라가서 네, 올라가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뭐 저그전도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훈 막 이재동도 막 잡고요. 그러니까 진짜 잡아야 되는 저그들은 웬만하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과 한번 진짜 진하게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이성훈이 커피라면 뭐 여기까지만 입고 아 뭐 피부색을 가지고 뭐 이러나 보다 이랬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네, 네 그만큼 뭐 김명훈 선수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 리스타트 많이 비워놨습니다. 다시 채울 것이기 때문에 화려한 승리와 우승의 기록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비워놓으셨습니다. 2000번째 경기에 스타리그 2000번째 경기에 출전하는 것도 참 영광이고 운인데 승리를 거둔 이성훈 2000경기 앞뒤가 달라야겠죠. 근데 예, 저 응원 문구는 저 예, 치어풀 응원도구에 있는 문구는 이성훈 선수가 올라올 것을 예상을 한 걸까요? 아니면 두 종류를 예, 만들어 왔을 수도 있겠군요. 예. 아, 정말 상황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네요. 시리 앞마당에 원베럭 더블 아,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문제는 칼을 쥐고 있는 이성훈 선수의 선택이 요즘 추세가 되고 있는 그런 강력한 압박하는 테란을 구사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레스비아는 빠져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드론이 마지막에 감은 잡겠습니다. 눈으로는 못 봤어요. 예, 예. 뭐 상황에 따라서 지어서 띄워서 날리는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찰 해보니까 그냥 바로 가가지고 앞마당에다가 그냥 지어버려도 되겠다 이렇게 이성훈 선수가 판단을 했고요. 네. 불꽃 남자 이성훈 요즘 토스도 별로 없는데 16강 가기만 하면 네. 자 뭔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회예요. 저그전은 강하니까요. 일단 3회 철이네요. 뷰타 투앤 뷰타를 띄워서 뭔가 승부수보다는 일단 부약에 가는 김명훈 선수고요. 뭐 확실히 그 김재훈 선수와의 1경기에서는 이성훈 선수가 불꽃의 투혼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다가 경기 솔직히 그 말릴 뻔했습니다만 아무튼 마지막에 벌쳐 혼을 담은 벌쳐 두 번째 경기는 또 SCB의 스크럼 맞기 이런 가지 좀 중간중간 돋보이는 플레이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네, 떨어지면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예 공업을 진짜 꿋대 해줘가지고 좀 예, 강력하게 한번 가볼 생각인데 이성훈 선수 왜냐하면 정찰을 해보니까 빠른 테크의 투앤뷰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근데 마린 소차 줄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투앤뷰탈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린이 좀 부족해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후에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선택인 겁니다. 네. 근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진짜 업그레이드는 숫자가 맞추긴 해야죠. 몇 개 업그레이드만 되면 뭐합니까? 네. 다수가 덩어리로 있어야죠. 따로 떨어다니다가 머리 두 개 잡힌 거 되게 아깝네요, 지금. 네. 그리고 추가 정찰은 봉쇄. 네. 그래도 뭐 저글링의 바람 여부 정도는 확인하고 이제 죽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김영훈 선수가 뭐 퀸을 잘 사용해서 뭐 퀸의 아들이라는 등
예, 이런 그, 예, 평가, 뭐, 이런, 뭐, 닉네임, 유산, 뭐, 이런 것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글쎄요, 뭐, 이번 경기에서는, 뭐, 경기가 좀 괜찮을 때, 또는 상대방의 앞마당을 확실히 저지시키거나 파괴를 해야겠는데, 여의치 않을 때는, 뭐, 퀸을 좀, 쓸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것 같진 않고요. 그 쇼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예. 아, 그렇게 퀸을 썼어요, 김명우는. 아, 그래도 이승환 선수가, 진짜 꼼꼼하네. 뭐, 정찰을. 웬만하면 좀 살려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 좋을 텐데, 이거 일꾼 소비도 좀 만만치 않은데, 끊임없이 보내면서 상대 의도를 파악하려는 네. 그런 모습인데, 지금 저울림 발업된 거, 이제는 봤고요. 오, 앞마당, 오, 꽤 적극적으로 가네요, 김명훈! 무빙에서 덮치면 머리는 좀 잡힐 수 있어요. 예. 공일업을 빨리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글링에서 머리를 한 차례 소모하게 되면 이거 타격이 큽니다, 테란이. 예, 예, 이성훈 선수 지금 타이밍 승부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오. 김명훈 저글링도 추가 배치. 그, 테란이 저렇게 더블 이후에 4배럭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테크 부분에 좀 신경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뭐냐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가서 지렁이 함께서 안 죽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아, 지금 이것도 저그가 특본 거예요. 예, 이 정도면 4배럭을 선택한 만큼 뮤탈이 나오더라도 이영호 선수가 보셨던 것처럼 나가야 돼요. 나가서 네. 11시 쪽에 시도되고 있는 저 추가 볼트는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영호는 나가면 뭔가를 하거든요. 전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 메딕도 있는 병력이었는데 머린들이 너무 앞장서서 나가고 완전 똘똘 뭉쳐서 나가지 않다가 예, 둘러싼 저글링에게 머린들 한 뭐 독이 잡히고 이런 것도 예, 한두기라고 할지라도 안 잡힐 수 있는 걸 잡혔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예. 공일업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오오오예 예. 아, 몸 예. 그렇죠. 저렇게 좀 예, 몇 개씩 자, 뮤탈 떴습니다. 병력 전진 배치 때는 뮤탈 떴어요. 예. 그 아까 전에 그 잡혔던 머린들 뭐 다 쳐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지금 잡힌 건데, 예, 그거 다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병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예. 자, 김명은의 뮤탈 컨트롤 상당히 정교하거든요. 숫자는 꽤 되고요. 아, 이거 끊어먹힐 수 있겠네. 아, 근데 그 대신 공업이 빨리 돼갖고, 예, 아, 김명은 선수가 그걸 바꾼요. 도구 살짝 빠졌던 모양이에요. 네. 지금 11시 멀티를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를 주는 순간, 저그의 힘은 극대화되는 거라서 4배럭을 선택한 만큼 승부수 칼 빼들어야 돼요. 지금 이성훈 선수는 네, 이성훈 선수 지금 또 뮤탈리스트 오는 걸 보고 반응이 굉장히 빨랐네요. 아주 좋아가지고 보자마자 재빨리 우클릭 예, 점사를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뮤탈리스트 한 게 죽는 예, 이펙트 나왔었고요. 자, 저글링과 함께 하거든요. 저 병력 11시 견제 못한 그냥 싸먹히면 안 됩니다. 싸먹히는 순간 뭐 이성훈 선수가 준비한 게 완전히 꼬이게 되는 네. 거죠 지금. 날려야 이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11시를. 네, 그래도, 그 요즘 경기 추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그 머린 공업 아니겠어요? 예,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김명호 선수가. 재미왔어요. 싸는데요. 근데 만약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예. 만약에 덮쳐서 빨리 잡아먹어야지. 이게 후속 병력 합류하다면. 그렇죠. 11시를 무조건 네. 못 지키거든요. 네. 3개스 안 주면은 그냥 이기는 거죠. 아, 김명호 선수 완전 막았어요. 네. 저글링들이 재미를 보기 힘든 위치고 지금 희생을 감수하면서 메딕들 벗겨서 준 건데 추가 병력 오거든요. 추가 병력 오거든요. 이거 이거 11시 위험한데요. 네. 예. 자, 많은 기습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기성은 입장에서 여기 예. 밀어야 돼요. 예. 메딕들이 좀 늦게 따라왔고 큰 재미 못 보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공원머리 예. 무섭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한 만큼 날리지 못하고 이거 다 이러면 이제 완전 저그처럼 네. 지우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잠복부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 예, 근소한 빨리 깨는, 빨리 깨는, 빨리 깨는! 아, 이거 못 날리네. 네, 결국 날리느냐, 못 날리냐, 승부거든요! 아, 못 날려. 자, 이러면. 이러면 이제 턴이 바뀌는 네. 거죠. 이제 저그 쪽, 김명훈 선수 쪽으로 이제 턴이 바뀌는 겁니다. 아, 두 번째 증원부대가 조금 더 잘만 싸웠다고 한다면. 자, 그리고 퀸스레스트. 뭐, 테크가 됐건, 아니면 퀸 이용이 됐든. 자, 김명훈 한숨 돌리면서 이제 마찬가지 턴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예. 그 가치수가 넓어지 많아집니다. 그래도 이 점은 좀 생각할 수 있긴 있겠어요. 그 배럭스기 빠른 공업에다가 빠른 배럭스였기 때문에 또 빠른 공업이었다 보니까 방위력도 좀 비교적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러면서 이성 선수가 확실히 저구적인 특기가 맞기는 맞구나 싶은 게 그러면서도 테크들이 또 무난하게 올라가서 곧 있으면 백스를 갖춰지고 예, 탱크도 원 탱크가 아니라 지금 투 탱크
이 한방이 나름대로 강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래도 지금 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죠. 지금 11시에 불포전은. 네, 그래도 김명훈 선수가 위기를 넘긴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윤이 갇힐 수 있고요. 네. 저그 테라는 기본적으로 아무튼 테라는 마지막에 이기면 됩니다. 중간에 몇 번 패전해도 상관없어요. 네, 3캐스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하되 이제 누차 말씀드린 도장찍기. 네, 도장찍기 3캐스는 안 된다. 네. 네, 그 부분인 거죠. 아, 그래도 어쨌건 뭐 적어도 굉장히 빠른 그 태클을 올린 미탈리스크는 뭐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탈리스크 띄워서 나름대로 테란 본진하고 이렇게 가서 게릴라를 해야 될 이 친구들이 전진에 나온 어린들하고 이제 상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요즘 추세하고 비교했을 때 테란이 좀 나아요. 예, 평균적인 추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네, 김명은 상대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자, 러커가 전진 배치 됐습니다. 네, 이게. 예, 제대로 꽂혔네요. 이래니 아주 대박으로 예. 들어갔고요. 예. 지금. 그 스콜지랑 같이 그 배슬 잡는 플레이 했으니까 배슬 딱 잡혔거든요. 네. 아 근데 뮤탈리스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입어가지고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짤짤이 예, 이 플레이를 하기가 되게 좀 그렇죠. 지금 저우가 네. 그 플레이 못합니다 이제. 예. 근데 지금 뭐 대신 방어를 하면 2선을 네. 다시 이제 뒤로 빼서 편성해야 돼요. 이건 순수 지단 면역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저그에 네. 네, 대신 그 김명훈 선수도 퀸스댄스는 비교적 빨리 올렸기 때문에 디파일러 마운드 거의 지어져 예 그렇죠 지어지고 있는 아 예 그래도 퀸스댄스 지어진 거 타이밍 감안하면 약간 늦네요 예. 네 김명훈 선수의 플레이는 좋은데요 이거 추가 병력 합류 못하게 러커 숙여졌고요 어쨌든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은 이성훈 선수가 11시를 지금 가지고 있는 명령을 날려야 이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건데 더디다라는 거죠. 네. 그동안에 더디면은 디파일러로 디파일리지만 병력이 갖춰지거든요. 그럼요. 잘못하면 샌드위치 돼요. 자, 그러니까 이성훈 선수 드랍시켜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아, 확실히 토스전할 때 보면 이성훈 선수가 그 속도감도 약간 둔한 느낌을 줄 때가 많은데 저그전할 때는 예, 지금 쭉쭉 밀고 네. 치지 않습니까? 이 자신감. 예. 저 드랍십도 지금 굉장히 큰 타격 줄 수 있는 네. 그렇죠. 들어가기만 예. 한다면 야, 정말 예. 아 그런데 스커지는 시야가 좁습니다. 아, 또 반응하나 또 마중간을 마중 정통으로 예. 이게 한번 내려 아 마중 갔어요 마중. 아이고 이게 네. 아무튼 그러면 그러면 여기라도 날려 이 경기가 네. 죽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병력 다 죽으면 아 못 날리네요 이거는. 근데 뮤탈리스키는 다 녹였고 예. 예 이제는 근데. 못 날리기 동시에 드랍십이 무의미로 돌아간 게 결정적입니다. 네, 나름 싸움은 잘하는데 미션을 아이고 이게 대박이네요. 예전 뭐 마리언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온통 지뢰밭. 아 미션 수행은 야 너 11시 깨고 와. 본진 가서 자격 주고 와. 이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다 말아요 그냥. 네, 저 국권대 매치된. 나무 밑에 저거 이제 회피율 적용됩니다. 네. 저기에 넣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요 김명호 선수 쪽으로 기회가 많이 생겼고요 네, 결국 이제 디파일러가 없는 가운데서 이 위기를 잘 넘겼단 말이죠. 디파일러 나오죠. 디파일러 하면 어떤 효과입니까? 4캐스 보장받는 거예요. 바로 10시 멀티가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나마 이성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 뭐냐 업그레이드 이것뿐이 없어요. 그만큼 유닛을 잘 다뤄야 네. 돼요. 방 2업도 지금 됐습니다. 공방 2업 업그레이드는 확실히 앞서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예, 지금이라도 이성훈 선수가 지금 병력으로라도 11시는 하여튼 해처리를 부숴야 이게 네 디파이로 나왔고 네 디파이로 잡을 때죠. 일단은 닥섬 한 번이라도 쳐가지고 그쵸 예, 좀 더디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아무튼 그래도 이성훈도 3시는 네.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3시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 노릴 수 있는 멀티라는 것 때문에 안정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테란이 여기 멀티를 안정적으로 가려면 네, 센터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거든요. 네. 아, 벙커 깨진 다음에 들어가면 마린만 가면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격입니다. 자, 결국 4캐스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4캐스를 허용하면 안 돼요. 야, 전체적으로 이성훈 선수의 저그전 운영은 확실히 참 좋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경기였는데, 김명훈 선수가 역시 잘하네요. 예. 네, 지금도. 뭐 역시 이제 역시는 안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훈 선수 계속 그 4캐스는 안 주려고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네.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야, 업그레이드도 뒤쳐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서 김명훈 선수의 수비가 참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네.
안정적인 대로 가야 돼요. 네, 자, 정면 어떤 정면 어떤 뒷파일러 없습니까? 뒷파일러만 없으면 활약해도 네. 괜찮죠 이성원도. 네. 커널 저게 반반지. 아 커널이 아, 커널 예. 오네요. 아 이게 위험해요. 했는데. 아 머리들이 너무 쉽게. 오, 거기 뒷발로! 뒷발로 맞아 죽었나요? 네, 네, 맞아 죽었어요. 네, 본진에 생산된 거 빨리 또 커널 옮겨야죠. 네. 네. 빨리 와야죠. 네, 어쨌든 이거 이 위기만 넘기면 김명훈 선수는 안정권이거든요. 네. 근데 오다 남았네요, 지금. 오다 남아서요. 네, 지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네. 아, 못 달리네요. 그러면 검. 와, 진짜 종종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아, 다크서커 심장까지 이제. 그렇죠. 스팀팩을 사용하고 막힌 거는 정말 좋은 판단이었죠. 왜냐면은 전선에 메딕들은 충분한데 머린들이 없었으니까요. 예. 만약에 어쨌든 이렇게 힘을 실어 넣고 있는 만큼 3시 쪽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여기 앞마당만 날려도 이동원 선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네. 겁니다. 닭점 네. 거치면 아까 예 새로 왔었던 디파일러도 잡았나 보죠. 예 디파일러 예, 생산되는 족족 저글링 잡아먹고 계속 연속 아 있군요 하나. 예. 자 한 발만 더 전진하면 건물 때릴 수 있어요. 아직은 닿게 준 거 아닌가 배틀. 예, 그렇네요. 예. 아 힘들어. 지금 진짜 침착하네 여기 명우 선수. 예. 그나마 뭐 3시 쪽에 멀티가 있다라는 게 이성훈 선수는 힘이 되지만 여기가 정리되는 순간. 3시 쪽으로 분명히 김명훈 선수가 고개를 돌릴 거거든요. 네, 업그레이드가 이제 머린들의 업그레이드에 비해서 적의 전체 유닛이 많이 뒤질 때는 싸움을 해보면 느낌이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네, 정말 무슨 내가 풀토스 상대하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적은 유닛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네, 그렇게 업그레이드 엄청나게 뒤지는 와중에도 굉장히 김명훈 선수 예. 어떤 유닛의 특성을 활용해서 잘 싸워주고 있어요. 근데 이동현 선수 경력 많이 모았어요. 근데 지금 김명훈 선수 이 경기 좀 네, 잡아내려면요. 10시 그 앞마당을 지키는 것도 물려주고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네. 이러면서도 동시나 반쪽은 3시 쪽으로는 디파일러 한기와 소수 병력이라도 네. 잘 되거든요.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종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온거 더블인데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원 조금 더 지나서 4개수 5개수 돌아가면 모르겠습니다만 5시까지 먹은 김명훈이에요. 조금 있으면 금방 성장합니다. 이성원도 뭔가 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라는 면에서 이 정도의 싸움에서 요 정도 위치에서는 걷어내면 돼. 뭐 요 정도 위치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돼. 뭐 이런 식의 전체적인 큰 전략성의 틀에서는 김명훈이 되게 잘 싸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업그레이드해서 크게 뒤지다 보니까 좀 더 평소보다 많은 유닛을 소모해서 싸움을 해줘야 되는 이런 면이 되게 크게 압박을 네. 작용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업그레이드의 강력함이 여전히 네, 타켓으로 가져가는 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지금 테라에 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확장기지를 특히 게스 중심으로 하나 둘씩 가져갑니다. 이정은 네. 빡빡하게 유닛을 뽑아서 테란하고 전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네랄이 네, 빠듯한 거죠. 저거 입장에서 네. 미네랄이 빠듯하다 보니까 드론을 늘릴 수도 없고 업그레이드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뭐 고추가를 뿌렸네요. 플래그를 좀 뿌려야 되고요. 네. 근데 여기 파베드 있거든요. 자, 파베드 다크돔 전 소용 없습니다. 어차피 갖다 네. 부으면 돼요. 그렇죠. 결과에 와서는 아니 아 예 울트라 완전치 못한 울트라가 아직까지는 네. 다크돔 없으면 됐을 자리가 아닌데요. 블레이드가 있군요. 이놈이야 그냥 도깨. 아 근데 이성훈 선수가 대단하네요. 파이벳이 네. 다크섬 안에 울트라에게 막타를 넣었어요. 지금 예.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3시 12시를 돌리고 있는 이 플레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김명훈이 확장기지 견제를 거의 안 하고 11시를 하도 뒤로 되니까 그래요. 네, 이 싸움에서 이렇게 이겨도 테란이 이제 쏟아지는 게 맞습니다. 쏟아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회전의 종족, 회전으로 승부하면은 웬만해서는 좋은 예, 적에게 지금 이성훈 선수가 회전력이 앞서고 있어요. 예. 울트라 에스크는 좀 아낄 필요성이 있죠. 워낙 다급하게 몰아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울트라 에스크를 지금 막 쓰고 있는 건데 네, 그래도 김명훈 선수도 사켓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좀 울트라 에스크를 잘 모아야 돼요. 네. 그리고 자원줄 요양과도 안 된다. 왼쪽까지 다 어차피 먹힐 거예요.
저그의 확장력을 보여주는데 우선 아 오늘 드랍칩! 드랍칩은 꼭 조종사만 네. 내리는 조종사 자기만 내린 것 같아. 드랍칩만 잘 됐어도 이 판이 네. 더 쉽게 가는 거죠 인터넷으로. 아 진짜 네. 아 매팩인가요? 어떻게 스커지 있는 대로만 갑니까? 아 이성은 네. 변수점 던지려고 하면 참 안 되네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성은의 예능감이 아닌가 네. 네, 이성훈 선수가 불안한 것은 바로 이런 공격인데요. 이런 공격으로 3시, 12시 다발적으로 자원 쪽에 타격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공격한 게 한 번에 무너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쨌거나 해처리 하나 밀릴 거 없거든요. 일단 이성훈 선수가 처음부터 센터 잡으면서 업그레이드 바탕으로 압박을 잘 하긴 했는데 결국 12시, 3시 이거 네, 판이 완전히 긴거져서 네. 가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 여기 받으면 이제 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 방에 3시, 12시 흔들리면서 네. 아, 이성은 이런 자원이 급격히 문제 생기죠. 네, 뭐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테란전에서는 울트라 뜨면 돼 뭐 이런 그 스케줄이 가운데 기술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거는 네, 그래도 이성훈 선수가 네, 잡을 가능성이 제법은 좀 더 네. 아니 왜 그러나 했더니 아 지금 스커지 많거든요. 단독 배트는 그냥 돈 낭비입니다. 네, 아까도 이제 네, 네, 가드 네. 가드병들 필요해 가드병요. 스커지 배틀이 통하려면 봤어요. 배틀이 통하려면 아 배틀 잘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모여 있는 배틀은 스커지로 잡는 게 원칙이 아니거든요. 네. 공식이 오히려 배틀이 모이면은 플레이그 뿌려주고 만약 자원이 가능하다면 뭐 디바오로 같은 거로 뭐 암호 감소 시켜주면서 히드라로 잡는 게 원래는 정석에 네. 가깝습니다. 아니면 암호를 낮춰준다 뮤탈리스크 때려잡든지. 근데 저 네. 배틀이 지금 조심스러운 게 네 3시 12시에 동시다발적인 타격으로 자원 쪽에 완전히 금이 와버렸기 네. 때문에 저 배틀은 모여야죠. 네 독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한 3개 정도 되는 배틀은 별로 안 무섭죠. 네. 저거 입장에서. 저걸로 지금 쓰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력으로 맞죠. 갑자기 네. 자원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김명훈 선수는 자원 너무 잘 먹고 있거든요. 네. 아, 정말 지긋지긋한 커널이라도 깨면 그렇죠. 스콜지가 와서 한번 플레이그 그렇죠. 예. 네 플레이그가 최대 데미지가 295까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그 어떤 이 머린들한테 뿌렸을 경우에는 매닉의 만화를 고갈하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데미지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네, 배틀이나 어떤 그 캐리어 같은 데미지 뿌려주면 아주 제대로죠. 네. 타이밍상 이거 굉장히 아쉽네요. 12시, 3시가 안정적일 때 배틀이 딱 나왔으면 이거 완전히 왜 휩쓰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다시 보기 힘들다는 거지 네. 이제부터는. 자, 그래도 커너를 깼으니 병력이 지상 쪽에서 증원되어야 되거든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빨리 공격 전환해야 돼. 이성은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어떤 폭풍의 정신 테란 버전. 네. 예. 이런 걸로 막몰아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예. 빨리 가야 돼. 지금. 웬만한 것 다 정되지 않았나요? 네. 배틀이 이제 하스키 그것도 이제 파괴된 배틀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있는 병력으로 네. 릴레이가 돼야 됩니다. 네, 10시, 어쨌거나, 11시 다 둘 다 밀게 되면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어쨌거나 진짜 배틀은 날아다니는 건물이에요. 네. 네. 그리고 12시 대 진짜 복구 중이에요. 공격을 해야 12시 얻어서 스테이지 돌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걸었어요 지금 양쪽으로. 아 정말 치열하네요. 네. 진짜 스타링 심을방향이 정말 힘들어요 진짜. 그렇죠. 정말 이렇게, 치열합니다. 아 매딩으로 길받게. 네. 아 네 뒤쪽에서 일단 나왔고요. 근데 힘껏 앞마당 밀었더니 본인도 타격받고 있어. 12시, 3시 이게? 근데 배틀이 보인대요 또. 네. 예. 아 그러니까 울트라가 머리으로 잡기에는 암호가 높아서 한방 한방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틀의 데미지는 울트라한테 거의 제대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11시만 날리면 자, 김명훈도 확장기지 어디고 얘기할 거 없거든요. 9시가 다 해요 지금요. 네 앞마당 파괴는 그 10시 쪽 앞마당 파괴는 꽤 크죠. 네. 네 게스 부족이기 때문에 그거 봐야 됩니다. 네 요즘 그 정말 그 사리기 36강에서 16강으로 가기까지 처절한 경기가 대세인데 특히 이성훈 선수가 지금 네. 네, 하니까 정말 완전 처절해요. 예. 김재훈 선수의 투원이 대단 투원이 아니었어. 그러면 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자, 베스트는 도대체 몇 기를 만들었을지. 아, 근데 서로의 투원 대결에서 지금 이성훈 선수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거든요. 누가 더 빠르냐 문제거든요. 결국 수비하면 안 됩니다. 야마토로 디파일러 잡아버렸네요. 네. 수비하면 안 돼요. 수비하면 질 겁니다. 이성은의 자원출입 세 자리가 안 되고 멈췄습니다. 네. 네. 야마토는 되도록이면은 울트라한테 써준 일을 정말 잘했는데 이성훈. 아, 근데 경기. 아 몰라요. 이 경기 안 그래. 아, 그 김태호 선수와의 이 경기는 안 그랬습니까? 혹시 모르는 거니까. 네. 네. 뭐 지지 나오기 전까지 속단해서 안 되는 거니까. 네. 아, 자원줄이 아쉽게 남습니다. 자원줄이! 이거는 뭐 속단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패스는 무지하게 많은데. 아, 거기가 그래도 한 탑만 더 공격할 수 있었으면 수비 안 해도 됐거든요, 이성훈아. 지지. 네. 아, 참. 야, 정말 이성훈 선수 정말 준비 잘했고 뭐 의도했던 대로 그 11시 쪽에서의 두 차례 교전에서 한 번만이라도 이겼으면은, 그리고 드랍십이 한 번만 더 통했으면 얘기가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걸 두 번에 챔피리브는 스커즈가 대기하고 있는 곳에 정면으로 날아간 이 두 번의 드랍십이 너무도 아쉽네요. 특히나 첫 번째 드랍이 더더욱 이성훈 선수 입장에서 아쉬웠긴 합니다만, 그건 김병훈 선수가 그 지역에다 스커지를 잘 배치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예. 자, 이성은 확실히 토스전과 다른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김명호 첫 경기 아톱스를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아, 3경기 아까롭지 이 경기에서 마무리 지어야겠죠. 잠시 후 엘리네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뵙죠.